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텐베거 미주텐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크인베스트도 바쁜 한 주를 보낸 것 같은데요. 아크 이번 주 포트폴리오 변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주 아크가 제일 많이 매수한 기업은 인터넷 기업 구글입니다. 구글은 지난주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88%나 상승한 2,285달러이고 시가총액은 1,600조가 넘습니다. 이번 주 아크Q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2위는 3D 프린트 회사 벨로3D와 합병을 발표한 스펙지이며 티커는 SPFR입니다. 벨로3D는 초정밀 금속 3D 프린터의 업계 선두주자로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벨로3D는 바로 이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크라토스, 트레이드데스크, 이리디움, 트림블 같은 회사를 추가로 더 매수했습니다. 바로 벨로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벨로3D와 합병하기로 한 스펙 회사 조스 스피파이어입니다. 스피파이어의 앞글자를 따서 티커는 SPFR입니다. 현재 합병 발표는 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벨로3D의 CEO와 CFO입니다. CEO 베니 블러 씨는 블러. 벌써 이름부터 조금 마음에 드네요. 이력을 보시면 반도체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벨로3D를 창업했습니다. 현재 벨로3D의 멤버들을 보면 전 직장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였던 분들이 많은데 CEO 베니 블러 씨와 같이 창업을 한 멤버들이거나 이후 베니 블러 씨가 스카우트한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 CFO 빌은 모건 스탠리와 BOA에서 근무를 한 경험 많은 재무 전문가입니다.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되었으니까 벌써 8년 차가 돼가는 회사입니다. 핵심 투자자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보시면 스페이스X, 허니웰, 반도체 장비 업체 램 리서치 등이 보입니다. 핵심 통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목표치 또는 추정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 매출 성장률을 92%로 잡고 있는데요. 엄청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이익률 역시 52%이면 굉장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EBITDA 마진 34% 역시 좋습니다. ARR은 매년 반복되는 매출, 일종의 구독 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38%라는 수치 또한 마음에 드는 그런 수치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대로만 된다면 텐베거의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객사도 이미 다수 확보하고 있는데요. 우주, 항공, 에너지 분야의 빅 프라블럼을 벨로3D의 3D 프린트 기술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스페이스X, 록히드 마틴, 허니웰, 크라토스, 그리고 지멘스와 같은 회사들이 보입니다. 한국의 아바코도 보이는데요. 아바코는 한국에서 벨로3D의 로컬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영업망이 좋지 않으면 원하는 매출 성장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벨로3D는 한국의 아바코와 같은 로컬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그외 지역에도 그들의 뛰어난 기술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스페이스X 엔진에 벨로3D의 기술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그 기술을 인정한 스페이스X가 현재는 벨로3D의 주요 투자자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쪽 업계 종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벨로3D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인지는 잘 모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직접 투자까지 했고 그 고객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이야기는 정말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를 한번 보시면 SPFR은 올 1월 말에 상장한 스펙이며 2월 말 11달러 후반대의 가격에서 3월 초 다시 1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간 후에 지금은 11달러 돌파를 노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아크 매도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TSMC를 가장 많이 매도했고, 그 다음으로는 농기계 업체 존디어를 매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테러다인, 텐센트, 어도비 같은 회사들을 매도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모든 ETF 합산상위 15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테슬라, 스퀘어, 텔라닥, 트림블, 징동이 순위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로우와 쇼피파이, 그리고 크라토스와 바이두는 각각 자리를 바꾼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구글과 테러다인이 새롭게 테이블에 등장했는데요. 구글은 강한 주가 상승과 추가 매수로 테이블에 등장했다면 테라다인은 아크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지만 주가 상승으로 새롭게 테이블에 진입했습니다. 이 밖에 테이블에서 밀려난 기업은 16위 이그젝트 사이언스와 19위 텐센트가 각각 3단계, 4단계 순위가 하락하면서 테이블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주 신규 편입기업, 편출기업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신규 편입기업은 옥타입니다. 옥타는 3월 말 아크가 지속적으로 매도해서 포트에서 편출되었다가 금주 다시 매수하면서 아크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었습니다. 편출기업은 어도비가 지난주부터 아크 대량 매도로 편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크인베스트 주간 매매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